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저희가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경기에서는 절대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빈 팀이 지면. 네, 노빈 팀이 지면. 드림 팀한테 쌀 한 가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예, 리치 가이. 와, 김치도 있습니다. 와, 이거 지금 방송 다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녹화되는 겁니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뭐 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저 뒤에 버섯도 있습니다. 와, 땅의 자존심 한우. 한우도 좋아. 한우. 와, 또. 정정 산채. 야, 산채. 나물. 야, 영암 황토밭에 나온 호박. 호박. 우와! 아, 전 캐비 하겠습니다. 캐비! 조금만 더 먹어도 30만원! 조금만 더 먹어도 30만원 캐비! 근데 저는 대신에 여러분들을 이겨야지만이 될 겁니다. 네, 이겨야지만이 저는 그냥 공짜로 상추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멋진 한판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 유일의 종합 장애물 해설 전문가 이병진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철 체력의 소유자 농업인 대표팀과 드림팀의 펼칠 대결. 네. 5종 세트. 네. 자, 소개해 주시죠. 자, 역시 오늘도 다섯 가지인데. 네. 1단계는 회전통나무. 정원마 드림팀이 드레이드 마크가 됐고. 네. 자, 2단계가 오늘 이제 신선이 됐어요. 복불복 외줄타기인데요. 아, 네. 네. 상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복불복으로 뭐 하나가 걸립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들고 이 상태로 외줄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3단계는 역시 이제 회전 40회 점프. 네. 네 번째 단계가 3단 회전 브릿지. 네. 5단계가 오늘 사실 좀 어려워요. 네. 네, 5단계가 근해 점프 투명 직격인데 5단계에서 오늘 많은 탈락자가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단계 마이트 마우스 쇼리. 상추는 가고 쇼리가 왔죠. 그러면 네. 2단계 쇼. 아, 오늘 많은 팬들이 왔어요. 3단계 네. 이상민. 드림팀의 에이스가 돌아왔다. 4단계 리키 킹. 5단계 최성초. 상승세의 뉴 다크호스. 그렇습니다. 도착점 네. 송영길 박현태. 자, 여기서 이기는 팀이 네. 10번의 기회, 그리고 지는 팀이 9번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출발. 너무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자, 1단계. 자, 쇼리는 저걸 안 해봤거든요. 아, 쇼리는 저걸 안 해봤거든요. 아, 야, 1단계에서 탈락. 자, 빨리 카메라를 그렇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1단계에서 실패. 자, 세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네, 상자. 세 개의 상자. 아, 시간이 흐르죠. 아, 아, 제 왼쪽 회색의 박스를 여러 보려고 하다가 파란색으로 다시 키를 고르면요 예. 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시간이 은근히 많이 잡아먹어요, 이 단계가. 자, 우리 재효가 있는지 아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자동 버튼을 누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키를 네. 안 써봤어요. 가운데 상자가 열렸는데요. 아, 야, 잘 골랐는데요? 새끼줄이에요, 새끼줄. 오. 그나마 새끼줄은 좋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좀 괜찮은, 편안한. 자, 외조를 건너기 도움이 되죠. 아, 잘 골랐어요. 네. 잘 골랐어요. 새끼줄은 시야를 줄일 수 있는 소품입니다. 자, 저희 이제 매번 바뀌죠. 네. 자, 이제 이상민 3단계. 자, 현재 시간은 1분 08초 지나고 있죠. 자, 오늘 장애물들이 의외로 어렵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중간에 그렇죠. 자, 연결 동작으로 세 번째 칸. 자, 중간에 이렇게 한 발 밟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자, 떨어졌던, 한번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 리키기. 아픈 추억이 있는 4단계를 리키가 종합장애물에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자, 그래서 끝에서 떨어졌죠? 자, 아주 잘 갔어요. 저 끝에서 떨어졌죠? 잘 갔어요. 저 끝에서 떨어졌죠? 저 바로 저기 아주 잘 갔어요. 저 끝에서 떨어졌죠? 저 바로 저기 여기서! 그렇지. 네. 자, 최성종. 자, 최성종. 오늘 사실 저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제일 어렵기 때문에 5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최성종이 지금 도전을 해보는 건 이따가 개인전에도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아, 완벽한 자세예요. 완전 스파이더맨인데요. 아, 최성종 잘합니다. 시간 1분 56초 38. 자, 지금 드림팀이 1분 56초 38을 기록을 했고 네. 1단계에서 쇼리가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단계별 코스를 모두 성공하면 릴레이 종합장애물에서 이기게 됩니다. 1단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네. 이행동. 아, 네.
2단계 김진우. 3단계 박준태. 몸 좋습니다. 4단계 장귀화. 5단계 안병초. 마지막 단계 권칠문. 그리고 김형규. 네, 자, 출발. 왼쪽에서 올라온 계단을 신경을 쓰고 점차한 걸음 돼요. 어, 좋은데요. 어, 좋은데요. 어, 잘했어요. 자, 잘하는데? 이제부터 급할 필요 없죠. 그렇죠. 1단계에서 드림팀은 실패를 했고, 자, 노멘테이션 팀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2단계에서 과연 어떤 물건을 꺼내들지. 지금 밧줄 말고 지금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는 확실하게 밧줄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렇죠. 밧줄 아니라 새끼죠. 네. 아, 삽인데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삽질하게 생겼네요. 아, 이제 삽을 어떻게. 자, 삽으로 어떻게. 오! 잡았어요. 농업인답게 아~ 잘 사용합니다. 야, 저렇게 가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저게 이제 고공 삽질이죠. 그렇죠. 네. 아, 고공 삽질 괜찮네요. 네. 아, 일단 안정적인데요. 자, 삽을 저렇게 쓰니까 좋은데요? 좋았어요. 네. 아주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자, 3단계 박준태 선수가. 자, 여기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서 중간에 기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발을 디딜 때까지 기둥을 놓으면 안 돼요. 어, 위험해요! 기둥을 놓으면 안 돼요. 어, 위험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괜찮아. 자, 체력은 좋거든요. 야, 자, 지금은 하나씩만 본인이 가운데로 빨리 되니까.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가운데 자리 잡으셔야 돼. 가운데 자리 잡은 다음에. 자, 방향이 좀 가운데로 좀 들어와야겠는데요. 자, 지금 매달린 상태면 위험합니다. 오! 아! 지금 매달린 상태면 위험합니다. 오! 오! 야, 다행히 민첩성, 민첩성. 다행히 타이밍이 맞아줬어요. 균형 감각과 민첩성이 너무 좋아요. 자, 아, 다시 갔어요. 자, 야,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야! 3단계 성공. 4단계 좀 장기한 선수인데 이것만 통과한다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빨리 가야죠. 이제. 오는 장애물. 됐어. 오는 장애물. 됐어. 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단계. 5단계에서만 실패만 없다면 종합장애물 릴레이에서는 노빈 대표팀이 이길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10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시간은 벌써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바깥 할 때 그렇죠. 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바깥 할 때 그렇죠. 자,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돼. 꼭 매달려야 돼. 자, 엉덩이보다 한쪽 다리를 반대쪽, 한쪽 다리를 반대쪽으로. 자, 이게 팔과 다리 또 상체로 밀고. 자, 한쪽 다리를 반대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가 미끄럽기 때문에. 자, 힘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2분 38초 반으로 농업인 팀이 10번의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아, 자존심 상하네 갑자기.